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차영주 소장 연결해서 함께하도록 하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업종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건설주 중에 특히 중소형건설주를 중심으로는 신고가 내고 있는 것들도 있고, 요즘에 수주가 많이 된다는 얘기도 예, 있었죠. 또 이제 정부의 부동산 그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기대를 좀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것 같은데, 건설 업종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어제도 사실 흐름이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 업종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나름대로 굳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건설 업종 같은 경우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보면 좀 핫한 그런 느낌들은 별로 없죠. 이렇게 좀 속된 말은 좀 섹시한 느낌이 좀 없는 그런 그 업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업종이 소리소문 없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고 계시면 어제자 기준으로 봤을 때 중소형 건설사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5개 건설사 중에 대부분 중소형 건설사들인데요. 신세계건설, 이화공영 등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말미에 이제 현대건설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의 근저를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 중에 PBR 지표를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 업종 같은 경우 PBR 지표가 상당히 조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물론 업종에 따라서 PBR이냐, PER이냐, 뭐 PDR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 그러한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겠는데요. 특히 건설 업종 지난해 별로 그렇게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추이가 상당히 좋지 않았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유용한 게 PBR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산 가치만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측 그 화면을 좀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2020년 같은 경우 코스피 대비해서도 PBR이 건설 업종이 더 낮습니다. 근데 이런 괴리율이 최근에 2003년서부터 벌어졌던 괴리율 중에 가장 큰 폭의 괴리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 건설 업종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보통 건설 업종과 코스피 지수가 비슷하게 가는데, 코스피가 현재 지금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 상대적인 키 맞추기 차원의 접근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 업종이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최근에 건설 업종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은 이제 2021년에 건설 업종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조금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좀쭉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 업종 전망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점은 앞서 언급을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저평가가 과연 해소될 수 있겠느냐? 이게 과연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해소 국면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뭐 작년에 2020년 실적이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에 불확실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좋았고요. 주택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왔죠. 하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현재 지금 소위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시장에 나서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유휴 공유지에 집을 짓겠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가 건설 업종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사업부가 영업이익이 가장 크냐라는 겁니다. 건설은 해외 파트도 있고요, 공공 파트도 있고요, 국내 파트도 있습니다. 근데 해외 파트는 환율이라든지 아무래도 우리가 해외의 어떤 변수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익이 과연 날수 있느냐 안 나느냐, 이게 이제 조금 오리무중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공공 건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 입찰 단가가 있기 때문에 공공건설로 인해서 이익을 내긴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이익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높은 이익을 구가할 수 있는 게 주택개발입니다. 주택개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의 택지부터 다양하게 분양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익을 구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이익을 구가할 수 있는 게 주택 분야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 분야에 있어서 앞서도 살펴본 종목 중에 주택 분야가 많은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올 한 해 상당히 건설업종에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종목들을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은데 주택 건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자이 그렇죠? 네. 자이를 짓고 있는 GS건설 이거부터 네.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전망은 어떤지요? 예, 앞서 뭐 중소형주 살펴봤다면 대형주 중에 GS건설이 어제장에도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네. 뭐 우리가 삼성전자만 눈에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삼성전자 9만 원대를 찍고 8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는 가운데 GS건설이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4분기 매출 전망이 2조 7천억,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매출은 줄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매출 구성 비중이 상당히 양호하게 변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주택 공급 2020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높은 영업이익을 구가했고요. 수처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GS건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사업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들을 구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트가 부담이 없어요. 차트가 좀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52주 신고가를 꾸는 종목들은 매물대가 없죠. 그리고 52주 신고가 부분에서 약간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충분히 겪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GS건설이 대장주로 나서면서 건설주들을 당분간 좀 이끌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S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아크로죠. 아크로 브랜드 갖고 있는 대림건설도 신고가 영역에 있어요. 대형주 중에 이제 주택 공급과 관련된 네. 두 종목 오늘 좀 봤으면 하는데 대림건설의 흐름도 좀 짚어주실까요? 과거 우리가 이제 대림산업에서 이제 건설이 이제 분사가 된 거죠. 네. 이제 쪼개져서 이제 엔지니어링과 건설로 이제 좀 분화되면서 집중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목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자인데요. 대림 같은 경우 여러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PBR이 3.8배 수준으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PBR이 이제 저평가 지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경쟁사들이 대부분 4%, 4배 중간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낮은 국면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 수준이 낮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증권가에서 새롭게 현재 지금 대림건설을 눈에 들어오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전반에 대한 매출 증가가 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언이죠. 따라서 과거에는 이제 대림 산업으로도 있었을 때는 건설 파트와 엔지니어링 파트가 서로 섞이면서 그 본질 가치를 받기가 좀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추세가 현재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각자 이제 도생하자라는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건설주 중에서 가장 그동안에 무거웠었던 그러니까 뭐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이 날아갈 때 대림 산업이 소위 날아가지 못했었던 상황에서 대림 건설로 이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리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 자 하지만 이제 여기는 또 수주와 관련되는 뭐 국내는 그것도 그렇다 손치더라도 해외로 나가면 뭐 코로나 국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당분간 강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게 결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종목이라는 게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확 쏠리는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을에 언택트였고요.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IT 이런 것들, 뭐 누구나 아는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수익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쉽지가 않죠. 근데 건설업종은 아직까지 그렇게 소위 소문이 많이 난 종목은 아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소위 겁을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이러한 점들이 역설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내용들은 앞서 살펴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가 뭐 이게 건설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모인다라는 게 쉽지가 않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집값이 작년 그 중반기까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미분양들이 대거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이 미분양이라는 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악성 채무에 가까웠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캐시카우가 좋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 수혜주라는 겁니다. 이번에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서울시장을 필두로 해서 또 뭐 국토부에서도 집을 많이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을 많이 지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집값을 잡겠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그 오늘 나온 뉴스도 뭐 대규모 단지를 짓고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용적률이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동일한 땅에 예를 들어 1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거하고 3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거하고 어느 게 수익률이 높겠습니까? 단순하게 봐도 30층짜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아파트를 동일하게 지어도 나름대로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싼 주식을 찾는데 PBR 기준으로 본다라면 싸다라고 감히 좀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건설주,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에 관심을 갖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요소로 본다라면 선제적인 투자, 물론 이제 조금 올라온 게 부담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온 것들이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수 관점의 접근도 유의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건설주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개장까지 한 4분 반 정도 남겨두고 있어요. 오늘 호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뭐 말할 것 없이 기아차를 위시한 자동차주들인데요. 그래서 요 자동차주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듣고 호가 흐름 좀 봤으면 합니다. 사실 기존의 자동차주를 보던 시각으로는 겁이 나는 흐름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기아차 같은 경우 뭐 이런 뉴스도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즘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애플카 관련된 뉴스 플로우를 많이 살펴보고 계실 것으로 미뤄 짐작하는데, 어제 얘기가 나온 게 그거죠. 그 현대와 접촉을 했는데 현대가 이제 OEM 업체나 ODM 업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아차 미국 공장을 애플카를 만드는데 하고 현대는 빠지겠다, 이런 얘기들이 어제 나오면서 아무래도 뉴스에 좀 반응하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에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 제가 보는 호가가 좀 20%가 넘는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설명할 방법은 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과감히 한번 이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이 뉴스에 반응해서 사겠다라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은 좀 뉴스를 확인한 이후에 재차 검토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최근에 너무 급등했다라는 면이 증권가의 전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